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8일, 8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누가 되느냐, 이재명이냐 아니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에게 맞서서 79세대라고 하죠. 70년대생 90학번들, 79세대들이 뭐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라는 것도 관심거리고,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냐 어대명이냐 아니면 반 이재명이 전부 연합을 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지만, 여러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또 지명도를 보면 이재명의 당대표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 이 수사의 진행 과정, 진행 속도에 달려있다라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뭐 7가지에 가깝습니다. 대장동을 비롯해서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이런 부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성남FC 의혹입니다. 성남FC 의혹이 가장 먼저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모든 조사를 끝내고 이게 지금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남FC 의혹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사단이 친 이재명 인사들, 이재명의 선거를 돕고 이재명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던 이 이재명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재명 사단이 프로축구단에 후원금을 모금을 하면서 그에게 후원금을 모은 다음에 성과급 형태로 이 이재명 사단이 돈을 나눠 먹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시도마다 프로축구단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광고비를 통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기업들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이 후원금을 받을 때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후원금을 받고 대가로 뭔가를 해주면 이게 특혜 시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받은 후원금을 사실은 기업들이, 지역에 있는 유력한 기업들이 프로축구단에 후원금을 낼 때 이 광고 효과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고 내지 않습니다. 광고 효과가 크면 자발적으로 내지 뭐하러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광고 후원금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업량으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기업하는 데 유리한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장마다 특혜를 주지 않도록 드러나는, 또 그 받은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뇌물죄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성남FC 의혹의 핵심은 이 성남FC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협찬을 한 것은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을 보고 준 것입니다. 광고 효과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보고 이 후원금을 주었는데, 이 후원금을 유치하는 사람, 중간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체육계 인사들이나 공무원들입니다. 소위 이재명의 측근들입니다. 보통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많은 사람들을 체육 쪽인 이런 단체들에 많이 임명을 합니다. 또 체육 단체들이 많이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측근들이 나서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데, 이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는 이유는 이재명으로부터의 적절한 수준의 특혜 를 노리고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원금을 내는데 이재명은 어떤 이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었느냐, 그 다음 이 후원금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지금 경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성남FC 의혹은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혐의 없다라고 내려놓은 적도 있고, 또
또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라고 하면서 사표를 내기도 했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도 모두 마무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이재명 소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이재명의 많은 비리 혐의들 중에서 가장 빨리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성남시장이죠. 국민의힘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재명과 함께 20대부터 같이 사회단체 활동,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여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이재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아는 이재명의 젊은 시절부터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 조사 결과가 1차 발표가 됐고 곧 또 이제 마무리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남FC 관련해서는 성남시청에 가장 많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성남에 있는 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업들로부터는 거의 160억 원을 받았다. 두산건설로부터는 42억 원을 받았고 또 두산의 본사를 성남에 짓는 부분에 특혜를 주었다. 라는 부분은 지금 많이 드러나 있고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받았다. 네이버 본사도 성남에 있죠. 농협으로부터 36억 원, 분당 차병원으로부터 33억 원 이렇게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 원을 받았다.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이건 굵직굵직한 것이고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지역 관내 기업으로부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의 협찬금을 유치하는 것이 체육계 인사나 공무원 전부 이재명 측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재명 측근들에게 10% 가까이 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곧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급을 줄 때 어떤 뭐 회사나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을 줄 때는 그 직원이 그 후원금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공을 세웠을 경우에 성과급을 줄 수가 있다. 인센티브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주는 회사도 많고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 그 공무원이나 체육계 인사들, 이재명의 측근들이 노력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기업들은 이재명을 보고 주는 겁니다. 이재명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기업 활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두산건설이나 네이버는 그 본사를 짓는데 용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노렸을 것이고 농협은 시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이 후원금에는 관계되는 직원들이 사실은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노력한다라고 해서 이 후원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시장이 이재명이 어떤 혜택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대기업들은 후원을 하기 때문에 노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이나 1억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내는 그런 작은 규모의 후원금 그런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장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원금의 유치는 그 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과급은 또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광고 효과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직원들 얼굴 보고 내는 것도 아니고 시장, 이재명의 시장,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노린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들마다 많은 후원금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특혜가 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한다는 것, 또 그렇게 받은 후원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단체는 대부분 자신의 선거에 활용한 측근들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다면 자신의 선거를 도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임용하는 게 거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딱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들이 후원금을 냈고 본사를 짓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해준 특혜를 해준 것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런 대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걸 담당한 자신의 측근들에게 10%의 성과급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60억의 성과급이면 16억 원입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선거에 대한 사례금 아니냐. 또 그 돈이 다시 측근들을 거쳐서 이재명에게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도 모두 마무리를 했고 관계자 조사도 거의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의 책임을 물을 일 남았다. 성남 FC 의혹에 대한 경찰 이 수사가 이재명 지금 뭐 당대표에 도전한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당대표 당권을 쥐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이 대행이니까 당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소위 경찰의 성남FC 관련 수사 이 부분을 극복하고 당권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게 관심거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이 지금 급변하는 이준석을 비롯해서 당 안팎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로 가느냐라는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휴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